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 연준과 재무부의 움직임 그리고 그 달러와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쪽 분야 그 전문가시죠. 뭐 잘 알려주신 분인데 그 오건영 신한은행 IPS 기획부 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직접 쓰신 이 부의 대이동 책 제가 참 감명 깊게 세 번이나 읽었습니다. 총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그 반응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고 이게 졸작인데 되게 이제 예.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예. 저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우선 그 최근 뉴스인데 그 미국 연준 의장을 역임했던 그 제닛 앨런 이분 참 유명하신 분인데. 그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그 지명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 우선 이분이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통화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 이제 워낙에 90년대 그부터 그 페드 쪽에서는 연준 쪽에서는 연준은 그냥 페드라고 말씀드릴게요. 페드라고 말씀드립니다. 페드 쪽에서는 이제 그 지역 연준 총재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역 연준 총재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캐스팅 보트를 던지는 그때 당시 이제 의장이 그린스펀 의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예, 예. 그분이 계실 때도 이제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던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거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2014년부터는 연준 의장을 했었죠. 네. 연준 의장을 하고 연준 의장을 하기 전에는 버냉키 의장이라고요. 옐런 의장 이전에 버냉키 의장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부의장을 하면서 같이 뒤에서 서포트를 했었던 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94년도에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이 있었어요. 예. 그때가 한번 있었고 예. 그리고 이후에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미국이 IT 버블이라는 걸 겪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는 예. 경기 침체를 겪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이제 버냉키 의장 이제 있을 때 금융위기 직전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을 한번 겪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금융위기 직후에는 금융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하는지를 직접 연준 부의장으로서 이제 그 업무를 수행했었던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4년부터 18년까지도 그때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온 건데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연준 의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해줬고 전체적으로 훌륭한 역할을 했다라고 네. 평가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단순히 호황 국면 한번 맞이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두루 이제 다양한 시장 상황을 겪어봤다는 점에서 예. 되게 좋은 이제 경험을 가진 분이다. 능력도 겸비한 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옐런 이제 과거 행적 보면은 네. 대표적으로 비둘기파, 뭐 통화 네. 완화 정책 쓰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국면에서 월가가 지명이 되니까 굉장히 환호하고 네. 뭐 주식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결국 앞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이제 펴나갈 것인가가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 옐런 의장이 굳이 이제 그 구분을 하자면 비둘기파인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좀 하고요. 근데 다만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려고 하는 약간의 과열 양상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많이 반응을 하는데요. 옐런 의장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14년도부터 18년도 사이에 연준 의장의 역할을 했었을 때 했었던 역할이 연준 의장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들어오고 나서 15년도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16년도 12월 달에 두 번째 인상을 했었고 예. 그다음 17년도에도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그렇죠. 그 파월 의장한테 그 바톤을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옐런 의장이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 인상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네. 천천히 베이비 스텝으로 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이분은 이제 비둘기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그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4년에서 18년도 사이에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정책을 쓰는 사람이나 뭐 예를 들어 의사, 제가 이제 의학은 잘 모릅니다만 의사들도 보면 환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약을 쓰지 않습니까? 이 환자의 체력이 강하면 강한 약을 써주고 빨리 치료하는 그렇죠. 되게 환자가 좀 체질이 약하면 제가 의학은 잘 모르지만 그냥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되게 약한 약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분은 강한 약을 쓰는 사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저는 약간의 이제 물론 이제
그 성향은 있겠지만 오류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막 회복되는 사이클,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려운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비둘기파적인 행동을 했다.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고요. 그 외에도 17년도, 18년도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때가 좀 자산시장이 좀 부글부글 달아오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옐런 의장이 했었던 얘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금융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은행들이 방만하게, 그러니까 은행은 결국엔 기본적으로 고객의 예금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그 대출을 해주는 그렇죠.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객의 예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서민들에게 이 자금을 결국엔 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금을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은행들이 이걸 방만하게 운용을 해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던 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옐런 의장은 금융 쪽에 대한, 은행에 대한, 미국의 이제 상업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데 대해서 강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뷰를 좀 많이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빈부격차에 집중을 좀 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에 굉장히 악재다라는 그렇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빈부격차라는 게 어디서 많이 드러나게 되냐면 자산 가격의 상승에서 나타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해지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소외를 훨씬 더 많이 그렇죠. 받게 되는 문제가 그렇죠. 생기게 되죠. 그래서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빈부격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연준의 이제 월가에서 환원하는 것처럼 아, 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시장 막 들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마구 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은 좀 나가 있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더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옐런 의장은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재정이, 적자재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14년도에서 18년도에 그 옐런 의장이 의장으로 있을 때 그랬던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14년도가 어떤 때냐면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유럽은 재정위기라는 걸 겪었습니다. 재정위기를 겪은 이유가 08년도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망가지게 되니까 그 빚을 은행이 떠나서 망가졌던 게 미국의 금융위기였고요. 그 빚을 재정이, 그러니까 정부가 가져와가지고 재정으로 버티다가 무너졌던 게 유럽의 재정위기입니다. 결국엔 부채의 문제였던 건데요. 재정 적자가 심해져서 재정 위기가 생기니까 유럽의 국가에 투자했었던 다른 나라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G20이라든지 IMF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럼 각국이 너무 방만한 재정 운영하지 말자. 재정 관리 똑바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딱 그런 분위기에서 연준 의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럼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정 적자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엄격한 재정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수차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코멘트들을 딱 가져와서 아, 이 사람은 적자 재정은 절대 운영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 딱 닥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분도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제가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딱 옛날에 14년도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평가하는 건 조금 좀 그래서 요즘 보니까 언론에서는 통화 정책에서는 비둘기파, 그다음에 재정에서는 매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매파라는 게 재정 쓰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라는 말이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그때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미 연준하고 재무부하고 약간 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재무부가 그 비상 대출 프로그램 연준의 그 비상 대출 프로그램 일부를 연장해주지 않겠다. 약간 뭐 제동을 거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분이 이제 재무부 장관이 됐을 때 연준까지 연준 의장까지 해보셨던 분이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을 갖다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을 할까,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이제 예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한다는 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연준하고 재무부가 삐걱거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3월 달에 경기 부양책을 쓸 때 연준에서는 통화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썼고요. 그러니까 양쪽 언어라는 건 무리할 수준까지 이제 밀어냈던 거고요. 재무부 입장에서도 진짜 할 만큼 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재정 적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 같이 경기를 이제 기자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연준과 재무부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어떠냐면은 할 만큼 한 거죠. 지쳐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걱정이 많은 겁니다. 이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과연 해결할까. 그리고 또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쓸 수 있는 정책의 총알을 남겨두고 싶은 거죠. 둘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최근에 코로나 다시 이제 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부양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재정부에서 좀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재정부에서는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네가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핑퐁을 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재무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데 조금 경기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굳이 그리고 주식시장도 금융시장도 거의 원상태로 거의 그렇죠. 복귀한 것 같은데 오히려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굳이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재정부가 나서가지고 여기다 돈을 투여할 이유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최대한 이제 뭔가 돈을 푸는 데 대해서 좀 아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재정부가 거기에서 이제 드랍을 시켜버리면 자기가 쓰는 정책에 대한 드랍을 시키게 되면은 경기가 이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부담이 공을 다시 패스를 해준 겁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럼 제가 이제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페드에서는 아 그러지 말고 이거는 연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옐런 의장은 양쪽을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가능한 거냐면 양쪽의 입장이 모두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공조라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은 돈을 누군가한테 지정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이제 기자님이나 위원님께는 뭐 0.25%이나 0.5%이나 저한테는 좀 어렵게 사니까 1%이나 이렇게 하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한테는 얼마이나 이렇게는 안 가고요. 균등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적 완화도 똑같거든요. 국채를 살 뿐이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줘 이러진 못합니다. 그러면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 국채가 결국에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사면서 달러를 줍니다. 그럼 금융기관들은 상당히 많은 달러 현금을 보유하겠죠. 그럼 이 현금을 어딘가 쓸 겁니다. 그렇죠. 어딘가 투자를 할 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서민계층한테 돈을 줄 거냐 아니면 다른 쪽에 돈을 투자할 거냐 이 관점인 거죠. 근데 금융기관도 결국에는 돈을 대출해줬다가 무너지는 건 싫을 겁니다. 그럼 대출해줄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신용도를 봐야 되죠. 그럼 서민계층한테 돈을 빌려줄까? 아니면은 애플, 굉장히 지금 독보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돈을 주는 게 나을까? 당연히 애플 쪽으로 돈이 몰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통화정책이라 하면 대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오히려 성장이 나오고 견실한 쪽으로 안정적인 곳으로 돈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그게 통화정책의 한계고요. 그래서 페드에서도 얘기했던 건 뭐냐면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해요. 일렉티드 된 오피셜들만이 돈을 누군가 특정인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정부에서 누군가 서민계층한테 정책이라는 걸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옐런 의장이 이제 이런 정책을 쓸 것 같습니다. 돈을 뿌리는 족족이 그 돈이 결국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럼 실물경제 쪽으로 물꼬를 틀기 위해서 재정 쪽에서 무언가 물꼬를 먼저 틀어주고 서민계층한테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돈을 주려면 돈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채를 발행해야죠. 자금을 끌어당겨야 될 겁니다. 그럼 국채를 발행을 할 때 연준에서 이제 그 국채를 갖다 어느 정도 매입을 하면서 자금을 갖다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의 통화 정책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양쪽의 입장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정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공조라고 하죠. 그런 걸 그러려면은 이제 연준하고 사이가 좋아야 될 텐데 파월하고는 어떻습니까? 사이 괜찮아요? 사이 괜찮았습니다. 네, 이거 뭐 속으로 어떤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시밍리니까 표면적으로 제가 봤었던 부분 중에서는 이렇게 아규먼트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옐런 의장도 그냥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뭐 고집을 가지고 뭐 혼자서 딱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중앙은행하고의 정책 공조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번에 그 미 재무부에 이제 말하자면은 긴급 대출 프로그램 뭐 이제 연장 안 하고 올 연말로 끝낸다는 이게 사실은 재무부와
네. 연준 간의 관계도 있지만은 네. 또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와의 어떤 그 정권 이양 관계에서 네. 현재 현 정부가 순조롭게 안 해주고 말하자면 약간 네. 뭐랄까 뭐 여러 가지 뭐 수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네. 좀 협상 요구를 좀 세게 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말하자면 재무부 이제 새로운 장관이 되는 이제 옐런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중단시키 놓으면 이제 재무부가 바로 돈을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말하자면 그 옐런의 이제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돈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돈은 써야 되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게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긴급대출 프로그램 중단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제 무산 뺏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막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치나 이런 쪽은 잘 몰라서 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요번에 중단되는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보면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단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중단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중단되는 프로그램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 중단이 돼요. 네. 그 지방채 매입 프로그램이 네. 중단이 되는데 네. 이게 금융시장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회사채 시장은 굉장히 과열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냥 지금 어느 정도냐면 기업들이 야, 지금 돈 땡겨야겠다. 현금이 있는 기업도 지금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땡길 정도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싸니까 네. 이럴, 그리고 이제 돈이 넘치니까 이럴 때 땡겨야지 하는 네.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정도로 회사채 시장이 정상적 오히려 다소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재무부가 지금 우리도 돈이 없는데 네. 부담이 큰데 여기다 대 우리가 왜 회사채 프로그램을 계속 해주냐. 아. 이건 회수하자. 이제 그래서 네. 한 10개 프로그램 중에서 5개 정도를 회수를 하고 네. 5개 남겨놔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치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예. 정치적인 이해관계였다고 한다면 다 회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네. 남겨놨던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이제 회수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멀쩡해 보이거든요. 네. 물론 그 이면에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도사리고 있습니다만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 멀쩡해 보이는 부분들에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재정 적자가 심하고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 기능을 저해할 것 같다라고 예. 해서 이제 그걸 중단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면 명분은 네. 맞는, 그러니까 명분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런 반론, 이런 의문구심은 남죠. 왜 하필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죠. 조금만 더 연장을 해도 될 텐데라는 네. 생각은 당연히 남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옐런 의장이 그 의장이 이제 그 재무장관 이제 올라온다, 되면은. 그럼 바로 이걸 다시 살릴 것이냐? 근데 어젠가요 이틀 전에. 페드의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나와서 이제 코멘트를 한 게 있는데 그 대출 프로그램 중단된 거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아, 언제든 살릴 네. 수 있는데 다만 뭐라고 단서를 다냐면 시장이 흔들리면 살리겠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만. 올라오자마자 이걸 예. 오토파일럿이라고 하죠. 자동으로 그냥 예. 바로 다시 그 시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예. 회사채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의회 승인을 거쳐서 이제 예.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 한번 회수됐기 때문에 예. 회수,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회수한 다음에 다시 넣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명분이라는 거는 회사채 시장의 긴장감, 이런 네. 것들이 아마 담보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긴급대출 프로그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예. 이제 오히려 지금 긴급 그 프로그램보다 더 긴급한 거는 지금 이제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예. 부분이 이제 논의가 그렇죠. 좀 돼야 예. 되는 거죠. 예. 옐런 회장은 그걸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그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얼라인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서 약간의 소액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그런 것이 올해 연말하고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기부양책들이 많이 끝나요. 그래서 네. 강제 퇴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모기지 임대료를 내질 못해가지고 예. 유예가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3개월 예. 유예해줬던 그거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 명령으로 이제 유예를 했었던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시효가 만료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에도 큰 혼란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거 시급하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빨리 개인들한테 수표책을 보내줘가지고 예. 이 임대료를 메워줄 필요가 있다. 예. 이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미국의 연구 실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옐런 회장이 충분히 고려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런 거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 이건 눈보라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건 사실 재판단이라기보다는 그 버냉키 전 의장이 평가를 했었던 거고요. 예. 눈보라라는 거는 일시적인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면 금융위기처럼 파산을 한 다음에 사라져간 게 아니라 네. 영구적인 실업이 생긴 게 아니라 일시 실업인 거죠. 그렇죠. 템포러리 실업이기 때문에 눈보라가 사라지면 바로 나와서 다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예. 망하지 않도록 예.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브릿지 역할, 다리, 가교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리가 너무 길어져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영구 실업자가 400만 명 가까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의 소비가 굉장히 크게 흔들려버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간을 더 끌어간다라고 하면 예. 추가적인 기업의 파산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추가 기업의 파산이 나타나게 되면 영구 실업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질 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갖다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빨리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옐런 의장도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규모 부양책이 만약에 어렵다면 네. 일정 부분에 이제 합의가 된 형태의 재정 부양책은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추진이 될 거라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경기 부양책 놓고 네. 뭐 민주당은 뭐 그때 협상용으로 2조 2천억 달러까지 줄었지만 네. 3조 4천억이 원래 목표지 않습니까? 네, 처음이었습니다. 예. 처음에 나왔던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공화당은 뭐 한 5천억 달러 이상 안 된다. 네. 물론 뭐 백악관은 중간에 한 1조 9천억 달러 네. 했는데 그럼 일단 우리도 생각할 때 한꺼번에 그냥 생각대로 3조 달러 이렇게 받는 것보다도 네. 공화당이 동의해주는 한 5천억 달러라도 1차 네. 부양시키고 나서 급한 불 끄고 그 다음으로 나가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새로 취임하는 그 우리 옐런 장관의 선택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제 이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걱정하는 건 그거겠죠. 그 현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일 겁니다. 네. 딱 보면 그냥 딱 봤을 때 와 이거는 2조 달러는 필요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5천억 달러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둘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먼저 나가려면 합의 뽑기 위해서 5천억 달러의 합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천억 달러의 합의가 되면은 다음번에 또 돈을 타낼 때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생겨야 될 거예요. 그럼 5천억 달러가 이제 투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자 봐라 더 넣자 예. 이렇게 할 때 이제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 넣은 지 얼마나 됐다고 효과가 나오는 걸 한번 좀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네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쓸 때도 기준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시차가 존재하니까 좀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 이렇게 되면 실기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면 미리 받아놓고 심각하니까 미리 받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던지는 게 필요할 수.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양쪽이 무엇이 맞는지는 이게 평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시장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큰 폭의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렵게 5천억 달러를 합의해 주게 되면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은 제 생각 합의할 때까지 그 다음 합의는 조금 맞아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개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너무 쉽게 그걸 테이크한다라기보다는 예. 아마 이제 공화당하고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또 예측이 쉽지 않은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 1월 5일에 이제 조지아의 상원 선거죠. 그러니까 예. 그 선거 결과를 예단하는 건 상당히 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만 가정으로 이제 공화당이 만약에 상원을 차지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제 그 합의하는데 시일이 조금 걸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 아마 옐런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쪽에 자금을 땡기고 싶어 할 거고 그리고 정말 긴급한 곳에다가 우선적인 선지급에 대한 안을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단계 코로나 전국 단계를 네. 갖다 좀 재미있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뭐 1단계는 뭐 블랙스완과 회색코뿔소 단계 아, 예. 뭐 2단계는 미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네. 뭐 3단계는 경기 침체 반면에 주가는 또 폭등해서 네네. 올라갔고 네. 지금은 한 4, 5단계 정도까지 지금 갔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저는 일단 좀 그러니까 결국엔 경기 침체에 이제 자산 시장이 이제 뜨거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처음 나왔을 때요. 근데 지금을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경기가 돌아섰다. 경기가 네. 좋아진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예. 그 가장 큰 근거로 이제 백신을 얘기를 많이 네.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지표들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좀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 이제 2차 팬데믹이라고 아직 그 명명은 되지 않았지만 다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미국도 그럼요. 코로나가 다시 빠르게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유럽의 코로나가 재확산된 게 9월 달 정도였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유럽의 코로나가 재확산된 다음에 10월 달까지는 미국 유럽의 경기 지표가 아주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이제 발표된 유럽의 경기 지표들이 PMI라고 심리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들이 좀 이렇게 그 독일은 좀 그나마 양호했는데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들에서 좀 주저앉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개선세가 이제 저희 5, 6월 달에 되게 빠르게 개선이 되다가 실업률이 빠르게 내려오고 근데 지금은 그 개선세가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아. 조금씩 지표들에서 다 좋다가 갑자기 하나씩 둘씩 이제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어쩌면 이제 2차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대해서 경기가 돌아섰다라고 판단하는 게 조금은 성급한 거 아닌가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게 좀 뭐 그 대선 직후에 세계가 그냥 연달아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시장에서는 이거 뭐 금방 나온다. 이제 뭐 저는 제 느낌에는 거의 뉴스만 봐서는 다음 달이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그 시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시차가 존재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렇게 되게 약하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게 많은 전망들에서 경기는 회복됐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경기 침체의 자산시장 과열이 아니라 경기 개선의 자산시장 개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 주시면 경기 개선이란 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 다른 국면이라고 평가하기엔 저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